아홉 번째 섹션의 주제는 인슈런스입니다. 보험이죠. 구체적으로는 just one insurance, 하나의 인슈런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just one insurance policy, 보험 정책. 팔러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에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보험에서 뭐라고 해요? 커버하는 위험의 종류와 그 해당 위험을 커버하는 데 대해서 그 보험 소비자로부터 받는 할 뭐라고 해야 되나, 보험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팔러시라고 해요. Just one insurance입니다. 구체적으로 just one insurance policy가 되겠죠. OP라고 하는 툴은 기존의 어떤 보험사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그 자리에다가 just one insurance를 넣는 거죠. 그게 OP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보험사와 OP가 제공하는 just one policy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OP의 경우에는 customized policy for each person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험사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죠? 보험 상품. There 굉장히 많죠. Products to sell to consumers.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의 경우에 어떤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입니다. 그리고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방식이죠. No customized, customized ones. 물론 이제 아주 큰 대형 보험, 그죠? 뭐 유조선 보험이라든가 국가급의 재난에 대비한 그러한 보험의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도 있습니다만은, 개인 일반 시민들이 나는 할부금을 한 달에 1,565원 낼 테니까 그게 맞는 뭐 보험금 뭐를 해달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계리사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계리사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승보험, 기승복 판매하듯이 표준화된 그런 상품들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을 어느 한 개인을 다른 한 개인과 구별을 하는 거는 어떤 그룹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 거지, 정말 개인을 그 어느 한 개인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어요. 그런데 오픈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느 한 명을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 70억의 인류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70억 명 각기 다른 보험 정책 팔러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팔러시. 근데 by providing입니다. providing 뭐라고 해나요? customized policies. Policies to each person. 이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왜냐니까 개개인에게 각기 상이한 보험 정책, 커스터마이즈된 팔러시를 제공함으로써 프로빙이 아니고 프로바이딩이죠. 프로바이딩. 아하. 바로 바이 딩 맞나요? 아 맞군요. 이제 맞습니다. 지구에 있는 70억 인류 각각에게 제각기 고유한 개개인별로 각기 다른 그런 보험 정책을 보험 팔러시를 제공함으로 해서 just one policy, 오직 하나의 팔러시만이 오직 하나의 팔러시를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게 왜 역설적인지를 여러분들이 보험 쪽에 조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OP가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팔러시입니다. 단 하나의 팔러시인데, 그 단 하나의 팔러시가 어느 개개인의 모든 위험을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대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대로, 화재보험은 화재보험, 생명보험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험 정책을 제공을 하고 동시에 그 보험 정책이 70억 인류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Just One Market.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Just One Market 있잖아요. 이 Just One Market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Just One Policy가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입니다. 또한 보험은 하나의 어떤 소셜 웰페어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책이기도 하단 말이죠. 모든 거래 정보들은 OP로 수집됩니다. 어떻게 그리나요? Buyer, Just One Market. 그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Just One Market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OP로 수집되고 그럼 OP는 Calculate하고 있는 거죠. Cause, Result, 인과관계. 그죠? Transaction 데이터와 개개인의 Transaction 데이터와 그 사람 혹은 그녀 혹은 그 물건의 그것의 어떤 가능한 위험 간의 인과관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또한 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 제도는 OP에서죠. In OP. 보험은 그 자체로 어떤 시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머신러닝은 어떤 휴먼, 인간적인 요소가 없어요. 인간적인, 말 그대로 감수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가 모든 것이 머신러닝적인 기법에 의해서 동작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죠. 효용을 추구하고 효율을 추구하는 오직 효율, 오직 효용, 오직 비용 대비 비용 대비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Cost to benefit 그것만 고려한다 그러면은 머신러닝은 그것만 고려하게끔 설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그게 제일 편리하거든요. 코딩하기가 제일 쉬워요. 우리 개발자들이 제일 쉬운 쪽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코스트 투 베네핏 방향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낳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그러한 비인간적 속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이 보험 제도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은행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OP, Just One Bank, 그죠? Just One Bank, 그리고 Just Market은 Just One Market이죠. Just One Bank나 Just One Market의 경우 마찬가지로 Just One Insurance에서도 역시 Arbitrage, 중간의 어떤 기회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자의 이게 돌아가는 그러한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과 인슈런스 팔러시 사이에 어떤 중간자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다 소통하고 통신하고 교통하고 계약이 체결되니까 기존의 보험료율보다도 훨씬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은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스톨먼트 어마운트라고 매달 내는 보험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국에 매달 내는 보험료는 사람 개개인별로 그래서 개개인별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별로 계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Just One Market.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Just One Market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죠. 1%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존의 보험 시스템, 어느 한 사회의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보험사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배당, 보험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타 등등의 비용, 재반 행정적인 비용, 그죠? 그러한 비용의 1%만으로 OP가 제공하는, 제시하는 Just One Insurance 시스템을 유지하고 만들고 그리고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슈런스 시스템, 그죠? 지금의 인슈런스 인프라라고 해야겠죠? 인프라를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Just One Policy.
하나의 policy, just one policy입니다. Insurance policy. To cover all kinds of risks. 모든 종류의 위험을 커버하는 하나의 보험 정책만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위험을 포괄하는 하나의 보험 정책이지만은 그러한 보험 정책에 따른 개개인이 납부해야 될 매월 인스톨먼트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게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첫 번째. 단 하나의 인슈런스 팔레시인데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에게 인디비주얼이라고 할게요. 인디비주얼 좀 더 보자. 프로바이더 오피 프로바이더라고 할게. 프로바이더 just one insurance policy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provides sure. OpenSea 플랫폼은 하나의 인슈어런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customized to each individual. 근데 이 인슈어런스 policy를 개개인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customized 된 형태로 제공한단 말이죠. customized 된 형태로 제공한단 말은 이 하나의 인슈런스 정책 팔러시 OP는 단 하나의 인슈런스 팔러시를 제시할 뿐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험을 포괄하는 커버하는 인슈런스 팔러시죠. 그런데 그것이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제각기 상이한 가격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Different price. 이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이고 묘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OP가 제공하는 보험 요율입니다. 그래서 no risk no return. 위험이 없으면은 리턴도 없죠. 그러나 리스크를 헤징함으로써 우리는 리턴의 어마운트를 어드저스트 조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보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상, 그죠? 아이디어를 추구한다거나 혹은 높이 평가한다거나 그럼 높이 평가한다 리스펙트라고 할까요? 리스펙 소셜리즘적인 아이디어 소셜리즘이라면 그 다 같이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높이 평가한다면 시뮬레이션 어떤 시민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국가의 보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코드의 알고리즘, 코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 babe, I'm coming home to your tender, sweet love in your mind, one and only one more. 보험 관련해서 작성할 코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골격을 잡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것 좀 닫아 놓을까요? 그 OP에다가 하나 Actual Insurance Runs라고 할까요? Runs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파일을 하나 Actuary.ts 이게 이제 보험 요율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lculate the Installment Term Amount of each person입니다. person인데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There is no premium. premium. fixed premium이라고 해야 되나요? fixed premium. 그러니까 지금 여기 OP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사회보장적인 형태의 보험입니다. 내가 생명보험을 10억짜리를 들어서 10억을 받겠다. 100억짜리를 들어서 100억을 받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생명보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 사회보장적으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목숨값에 차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 뭐예요? OP보험의 특징입니다.
No differentiated life price라고 해요. Prices of life.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금을 납부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보험 형식에 의하면은 in current insurance system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모든 사람이 all people pay the same amount 되겠죠. amount of installment 매달 납부해야 될 보험금이 똑같고 and receive 마찬가지 the same amount of premium amount of premium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기존 보험 방식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OP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In OP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등화된 금액을 지불하고 each person should pay differentiated installment and receive the same amount. 거꾸로죠. 기존의 보험하고 OP 보험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기존 보험에는 같은 금액을 뭐 그 UNT 같은 금액을 보험료를 내고 또 같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그런데 OP에서는 다른 금액의 차등화된 인스톨먼트를 내고 같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해야겠네. 프리미엄을 받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예를 들어서 암에 들었다.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는 내가 5천만원짜리 암보험을 들었으면 5천만원 받고 1억짜리를 들었으면 1억을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OP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보험에 대해서 특정한 대장암에 5천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대장암에 대해서 5천만원이 지급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금액을 커버 받는다고 한다면 인스톨먼트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OP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르단 말입니다. 왜 다르냐니까 사람마다 대장암을 발병할 생활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대장암이 발병할 만한 위험 요소가 많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If some person is under more risky environment or lifestyle, then he 혹은 she 그죠? shall pay more installment than others who are not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게 Just One Market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from Just One Market. Just One Market은 누가 언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소비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become the basis of calculating installment each person. 요걸 우리가 이 코드로 작성할 거예요. 요런 코드는 정말 하스켈 언어로 작성하는 게 딱 좋은데 뭐 지금은 워낙 다른 언어들도 워낙 좋으니까 Cycle.js의 엑스트림으로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use Cycle.js Xstream 하고 이거로 만약에 안 되면은 뭐 로데시 같은 걸 추가해서도 되죠. 라이브러리 그래서 요 캘큘레이션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또 방식으로서 기존의 코딩 방식인 current coding pattern에서는 요것을 말 그대로 이제 하스켈이나 그런 언어로 써서 수학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서 계산하는 공식을 똥똥똥똥 집어넣어가면서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Developer. 그죠? Write formulas to calculate it. It installment of each pulse.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불가능하냐 하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인구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개개인의 생활 습관 데이터로부터 그 사람의 납부해야 될 보험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간암의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으니까 간암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누가 다 아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죠. 따라서 머신러닝을 쓰는 겁니다. We will write neural network to calculate each installment. 그죠? Over each individual. 여기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래서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패턴이에요. 패턴 매칭입니다. Calculation is just a pattern matching.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어떤 지출,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패턴에 따라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이 부담해야 될 합리적인 커버리지 금액이 계산되어서 나오죠. 5천만 명, 한국 같은 경우는 5천만 명 인구가 있으면 5천만 명 각각이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커버할 수 있는 포괄적 보험, 이것도 하나 적어놔야겠네. 그러니까 in OP입니다. OP, the only insurance policy. 보험 정책 팔라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OPS는 죄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to cover all kinds of risk입니다. 그러니까 암보험 따로 있고 생명보험, 교육보험, 화재보험이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커버하는 하나의 보험 팔라시만 제공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놓을 텐데 이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머신러닝 모듈을 써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되죠. 안 그러면 전통적인 코딩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많은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을 한두 명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사람만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자, 그것이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캘큘레이션하는 패턴 매칭으로서 개개인별로 보험 여유를 산정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다 우리 코딩 될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the result가 어떻게 되나요? The result shall be quite reasonable. Quite reasonable 뭐라고 해야 되나요? Amount로 해야 되나요? Burden for each individual. 인지 person 하죠.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바닷가에 낚시를 자주 간다. 그러면 바닷가에 낚시를 전혀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바다에 실족사할 위험이 더 높죠. 내가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그죠?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술과 관련된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고. 그죠? 각각의 소비 패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또 담배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된 것이 훨씬 더 높죠. 그죠? 각각의 생활 패턴, 소비 패턴,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보험 여유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공정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문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 weak point
of OP insurance policy. Insurance policy may be not human, humane, humanistic. 그리고 이 부분, 그죠? It shall be covered by 정치적, politician, politician and 인문학적, humanist, humanist. 인문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해결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 마지막 항목은 우리가 커버, 이것도 코딩할 수 있어요. 인문학자가 해야 될 부분들로 우리가 코드로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진행하느냐니까 또 항목이 하나 있죠. 커리큘러에서 인슈런스 나와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코딩 과정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